그러니까 A씨는 지금 그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이게 저 남의 물건 훔쳐갔을 때 적용되는 절도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도죄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네. 물건 훔쳤을 때 절도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나는 훔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절도죄가 되기가 어려워요. 맞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 절도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처벌합니다.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제 차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는 반드시 혹시 이제 잠깐 이제 내릴 경우에는 시동을 반드시 끄고 내리셔야 되고요. 시동을 켜거나 키를 그 상태에서 두고 나중에 사고 난 경우에는 차주도 일정 부분 이제 책임을 질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벌 정도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두 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바로 불법 영득 의사예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를 훔쳐서 내 걸로 완전히 가져와서 뭐 마음대로 이용하고 처분까지 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돼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의율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져간 사람의 이 친분 관계라든지 가져간 경위나 운행 이후의 정황 이런 걸로 봐서 친한 사이에서 뭐 잠깐 사용하고 제자리에 놔뒀다 이렇게 되면은 불법 사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죄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증거가 부족한 죄로 괜히 괘씸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가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돼서 무죄가 나게 될 위험도 있으니까 일단은 증거가 확실한 혐의가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뒷좌석에 3살 난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낯선 남자가 와서 차를 끌고 갔어. 네. 그럼 일이 커지잖아요. 큰일이죠. 이제 납치죠.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가끔 이제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네. 다른 배우자가 이제 아이를 몰래 데려오거나 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래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아. 미성년자 악취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 정말 큰 범죄인데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야.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는 뭐 애를 뭐 납치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갔다 미성년자 악취인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아,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